자, 경사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혁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들어야 될 그럴 원로 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황식 총리님이십니다. 김 총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김황식 총리님은 대법관, 감사원장, 총리 정말 중요한 자리들을 많이 거치셨고요. 그냥 어떤 자리를 거쳤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 약 3년 정도 총리를 하셨는데 나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 김황식 전 총리 같은 분 어디서 구해올 수 없어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그때 당시에 언론에 의해서 알려 보도됐을 정도로 상당히 명재상으로 이름을 날렸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최근에 이런 책을 쓰셨어요. 독일의 힘 독일의 총리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아, 이거 제목 보고, 야, 이거 이렇게 딱딱하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정독을 해서 읽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독후감도 쓰고, 이 책에다가 줄줄이 줄을 그어가면서 제가 이제 책을 읽었는데, 정말로 통찰력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도 설 연휴에 혹시 시간이 나신다면, 이 독일의 힘 독일의 총리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 일독을 권합니다. 자, 총리님 하여튼 여기까지 제가 서문이 서두가 길었는데요. 독일의 총리들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읽어보니까 아, 이렇게 문장이 술술술 넘어갈 수가 있나? 법률가를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미문을 쓰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젊으실 때 원래 좀 문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어요? 조금 관심이 있었죠.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글 쓰는 것들 같은 것도 뭐 좀 다르신 거군요. 예, 제가 이제 판사로서 판결을 많이 썼지만은 항상 제 마음속에는 아주 쉽고 또 당사자를 설득하기 좋은 그런 판결문을 써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글을 쓰면은 아주 편안하고 물흐르듯이 이런 글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했었어요. 집필 기간은 얼마나 되셨어요? 이책 쓰시는지? 머릿속에 이제 생각하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했고 자료도 그동안 책을 많이 보고 했지만은 집필 자체로는 한 1년 가까이 1년 됐는데 정도. 본인이 총리를 하셨잖아요. 물론 이제 한국의 총리하고 독일의 총리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거기 내각제니까. 왜이 책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 그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총리를 마치면서 공직 생활을 마치면서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좀 보충을 해야 되겠는가 이런 이제 고민을 나름대로 했고 그 과정에서 독일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교훈을 줄수 있는 나라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에 가서 총리를 마치고 한 6개월 동안 공부도 하면서 독일의 정치 시스템과 특히 총리의 리더십을 이렇게 공부하는 가운데 정말 많은 감동을 느낄 정도로 아, 이분들이 이렇게 애국심을 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정치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우리 정치권이나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이제 총리님께서 지금 이제 경험이 있으신데 지금 대선 정국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선에 대해서 뭐 사상 최대 비호감 대선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도대체 대선 후보가 아니라 후보 가족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과거에 이제 이회창 총리가 이제 후보로 나오셨을 때그 아들 문제가 한번 병역 문제로 논란이 된 적이 있지만 더구나 후보 부인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까지 논란의 중심으로 부상했던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 점점 후퇴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하고 있는데 이번 대선 선거운동 과정을 보시면서 총리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도 이제 평소에 87년 헌법 체제 이후에 정권 교체가 돼서 그리고 민주화가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87년 체제의 헌법 하에 대통령 중심제가 시간이 갈수록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로서 폐해가 많이 발생하는 이런 이제 체제로 변질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체제의 에 따른 변질과 더불어서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어떻게 이제는 지금과 같은 대통령 선거제를 통해서는 국민을 사회 통합을 시키고 하는 그런 것을 해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런 대선 선거는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되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 네. 어쨌든 이게 헌법 개정 사항은 뭐 그 문제를 논의를 하려면 워낙 또 여기서 이제 뭐 하루 종일에도 예. 쉽지 않을 예. 문제니까 그 부분은 네. 아 총리님이 하여튼 87년도에 5년제 단임 선거 대통령 중심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 의식을 갖고 계시다는 선에서 정리를 하면서 예. 지금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예. 해야 되니까 예. 책의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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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보면 이제 독일하고 저희하고 유사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물론 저희는 이제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국가고 예. 예. 독일은 이제 전쟁을 일으킨 전범 예. 국가이긴 하지만 어쨌든 2차 대전 이후에 이 분단이 됐고 강대국들에 의해서 분단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분단 상태가 독일은 해소가 됐고 저희는 아직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폐허에서 아주 놀라운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독일은 저희는 이제 중진국에서 완전히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혼란도 있었습니다만 독일 같은 경우는 통일도 이뤘고 그 다음에 현재로는 유럽에서 최강대국으로 부상하지 예. 않았습니까? 예. 예. 이렇게 된 과정에서 예. 그 독일의 총리들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신 건가요? 제가 파악하는 것이 독일의 정치 그리고 총리의 리더십이 예. 오늘의 독일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물론 그 국민들의 단합된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미국의 협조 이런 것이 있었지만은 예.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우러서 예.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는 정치 그리고 총리 리더십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 쉽게 얘기하면 1949년 저희는 1948년에 네. 이승만 정부가 네. 수립됐지만 1949년에 아데나워 초대 총리에 네. 의해서 이제 정부가 수립되지 않았습니까? 네. 독일의 경우 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총리가 8명이에요. 네. 많지는 네. 않네요. 네. 네. 그러면 그 8명의 총리가 모두 성공적이었습니까? 뭐 문제가 있는 총리는 없었습니까? 저는 8명, 메르켈까지 8명이고, 이번에 이제, 셜츠 총리가. 9번째죠. 이제 그분이 9번째인데, 8명을, 개괄적으로 평가를 한다면은, 한 번도 실패하는 총리는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키징거 총리, 에르하르 총리는 3년씩 그렇죠. 이렇게 단임으로, 단기로 끝났지만은, 그분들이 결코 무능하거나 문제가 있었던 총리는 아니고 네. 그때 정치 상황에 따라서 총리직을 다른 분에게 넘겼던 이제 그런 분들이지.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아데나워 총리는 14년, 그렇죠. 콜 총리는 16년, 예. 또 메르켈 총리는 16년, 예. 그리고 빌리 브란트나 헬무트 슈미트도 기본적으로 18년씩 예. 이렇게 했던 분이고. 두 분이 3년씩 했지만은 그분들도 나름대로 성과를 냈던 총리지 총리로서 실패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성공한 총리들이 계속 정권을 이어받으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독일은 유럽의 최강대국이 됐고 그렇죠. 또 독일 통일도 이루게 됐다. 예. 뭐 그런 말씀을 들으면 이제 저희의 입장에서는 예. 상당히 좀 가슴도 아픈 대목이 예.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이제 1948년 이승만 초대 대통령 이후 현재 문재인 대통령까지 보니까 네. 총 12분의 대통령이더라고요. 네. 중간에 물론 저 내각제가 잠깐 있긴 네. 했었지만 그때 윤보선 대통령이 뭐 1년 정도 네. 하셨고 네. 그다음에 최규하 대통령이 뭐 굉장히 짧은 시간 네. 동안 네. 있긴 했지만 그분들을 포함해서 모두 12분인데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성공한 대통령을 꼽으라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도 공과는 있지만은 성공했다고 평가할 만한 대통령은 많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건국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과 좋은 관계 속에서 국방을 튼튼히 하고 또 미국의 원조를 이용해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또 공산의 세력의 침투에 대해서 방어를 했고 하는 점에서 정말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의 아버지로서 물론 일부 과언은 있지만은 손색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 6.25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미국이 최초로 맺은 예, 예. 다른 외국과 맺은 예. 최초의 방위 조약이었잖아요. 예, 예. 아시아에 있는 저 조그만 한국이라는 나라하고 남한 예, 그것도 예. 반 분단된 나라하고 예. 맺게 됨으로써 예. 사실은 저희가 그 미국의 우산 속에서 예. 마음 놓고
다시 두 번째 남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걱정 안 하면서 경제 성장을 할수 있는 배경이 된 거죠. 그리고 또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그 농지개혁, 토지개혁을 통해서 그렇죠. 취약계층이라고 할수 있는 우리 소작농들을 다 땅의 소유자로 만들어가지고 그다음 생활에 대해서 자부심과 의욕을 가지고 국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다는 정책 같은 것도 대단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집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그분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만들고 또 상당한 성과를 이뤄낸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의 대통령으로서의 평가도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노태우 대통령은 이제 세계사의 큰 변동이 있을 때 적극적인 국방 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였고 소련과 소련과 중국과 수교를 수교를 했죠. 하고 동북권과 수교를 동국권과도 함으로써 수교를 했고. 대한민국을 세계 속의 한국으로 만드는 데 역할을 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여러 가지 이제 사회 통합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고 여야의 최초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고요. 정권 교체를 하고 또 다른 편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런 노력들을 하셨고 그리고 또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서 정보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셨고 IMF를 극복했고. IMF를 극복했고 그리고 한일 관계도 오부치 김대중 선언을 통해서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근데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전두환 그저 정부 저 대통령 시절에 사형 선고를 그럼요.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틀 만에 김영삼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을 했고, 그다음에 본인이 임기에 있는 동안에 그 모든 대통령들을 다 초청해서 청와대에서 같이 부부동반으로 식사를 했고, 근데 그 식사를 하는 동안에 얘기 들어보니까 김영삼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이 막 말을 붙이려고 하는데 김영삼 대통령은 고개를 돌리고 뭐 대답도 안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전두환 대통령이 내가 김대중 대통령 때가 제일 편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웃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넓은 포용의 모습과 큰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준 점에서 김대중 대통령도 훌륭하신 대통령이었다. 우리 역사에 좋은 대통령님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최근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대통령의 폭넓은 모습들은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있어서 유감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이제 형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이루어졌잖아요. 적폐청산을 통해서 과거의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모든 것을 잘못됐다고 단죄를 하면서 뭐 역사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정치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문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막 횡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뭐 친문, 문파 혹은 뭐, 뭐 심하게는 문빠 뭐 이런 분들이 인터넷 같은 데를 통해서 자기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불매 운동을 벌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한일 관계도 최악이 돼 버렸고, 미국과의 관계도 별로 좋지 않고, 중국과도 역시 마찬가지고, 뭐 북한과는 열심히 개선을 해보겠다고 노력했지만 그 신년 벽두부터 벌써 네 번이나 미사일을 쏘고, 또 최근에는 이제 다 폐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뭐 이룬 게 뭐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재인 정부는 이제 사회 통합에 실패한 정부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 통합인데,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제 편가르기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국민들의 편을 갈라놓고 그런 상태에서는 국가의 발전의 동력이 만들어지기가 힘들죠. 그런 점에서는 정말 실패한 정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언급할 때마다 저희가 그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제왕적 대통령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하지만 독일의 경우는 철저한 권력 분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독일은
그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대통령이나 총리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들이 있습니까? 독일 사람들이 이제 히틀러 폭정을 경험을 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2차 대전 후에 건국을 하면서 말하자면은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이런 이제 제도 구성을 다시 했습니다. 뭐 행정부는 대통령, 총리, 장관이 각각 권한이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최정점에서 사실상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데 행정부 내에서도 대통령, 장관, 그리고 총리 사이에 권력이 분장이 되어 있고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각제면 저희가 흔히 알기에는 그냥 총리가 다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네요.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독일 헌법에 총리는 장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은 제시를 할수 있지만은 구체적인 업무에 관한 개입이나 지시는 할수 없도록 아, 이렇게까지 그래요?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는 그렇고 입법부도 상원과 하원. 하원으로 나눠져 있고 법원도 법원 외에 헌법재판소가 있고 법원이 있고 또 법원도 분야별로 특별법원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리고 독일은 또 아다시피 16개의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중앙과 연방이 또 구분되어 있고 이런 것이 이제 제도적으로 권한이 분화되어 있다 하는 이제 내용이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제도 위에 운영면에서는 독일의 경우에는 한개 정당이 독자적으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2개 내지 3개 정당이 서로 연합해서 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당 간에 연정 협상을 통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정책을 서로 간에 조율을 하고 해서 정책을 만들어내는 그런 연정이 지금까지 한 번도 예외 없이 이렇게 독일의 전통같이 관행으로 되어 있고 따라서 연정으로 구성된 정부 안에서 서로 대화 타협이 안 되고 연정이 삐끗거리면은 정부가 붕괴되고 다시 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독일에서는 그런 것들이 대립 갈등이 아니라 대화의 타협을 통해서 연정을 통해서 모든 문제들이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결돼 가고 그것이 오히려 국정을 아주 안정되게 운영하고 국민들도 안심하고 정부를 이렇게 서포트하는 그러한 이제 운영면을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그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제도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연립정부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얘기, 말씀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 연립정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개인적인 정치부 기자의 경험을 생각해보면 그 이번 정부는 그 대통령제인데 또 180석이라는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정치부 기자 하면서 느낀 거는 야, 오히려 여소야대일 때 그래서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때 오히려 정치가 국정이 원활하게 굴러가는구나라는 느낌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기민당이라든가 그 3인당. 3인당, 기민당과 기사당이 보수 정당이고 3인당이 진보 정당이고 그다음에 뭐 자유당도 있고 녹색당도 있고 뭐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런 정당들이 서로 그 내각제니까 어떤 한 당이 그 투표를 통해서 비슷비슷하게 의석을 얻으면 다른 당과 연립을 하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근데 제가 듣기에는 아데나워 총리, 초대 총리 때는 심지어는 본인들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연정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57년에 기민당이 50%를 넘겨서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됐어요. 그런데 그 전에 자민당하고 연정을 해왔는데 50%가 칸 넘었다고 해가지고 자민당을 배제를 하고 단독으로 정권을 담당하는 것은 아마 그건 정치 도의에 어긋난다 이런 생각을 했던지 자민당과 같이 연정을 계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는 과반수 의석을 국회에서 확보를 해야 물론 국정을 안정되게 운영할 수가 있는데 아주 미세하게 넘겨가지고는 안정적인 운영이 안 되고 항상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자민당을 끌어들여가지고 좀 여유 있는 의석을 확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원이라는 것이 상원이 따로 있는데 상원은 그 주로 이제 주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렇죠. 것이 상원이고 그 상원은 주로 그 중앙정부의 일이 아니라 지방의 일, 지방에 관련된 일을 주로 이제 취급하는 데인데 지방의 경우에는 말하자면 집권당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상원하고 의원하고 하원하고 서로 협조가 돼야 되는데 상원의 지배 구조는 또 하원은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상원의 경우에도 확실하게 의석을 확보를 해야 국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연정을 하는 것이 필요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독일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서로 타협을 하지 않고서는 그럼요. 존립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예.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깜짝 놀랐던 것은 그 지금까지 8명의 총리가 나왔는데 그동안에 기민당과 그 다음에 3인당,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희로 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인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손을 잡아서 연립정권을 꾸린 경우도 4번이나 네 번이 있더라고요.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1966년 독일의 3대 총리인 이제 키징거 총리가 됐을 때에 그때 3인당 빌리 브란트를 부총리 겸 외무장관으로 기용을 해가지고 두 당이 연정을 했습니다. 연정을 했는데 그때 정말 완전히 노선이 다른 것으로 보이는 그런 정당끼리의 연정이기 때문에 독일 사회에서 특히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아, 특히 처음에는 논란이 있었군요. 당 내부에서도 물론이고 국민들 사이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빈터 그라스라는 작가는 3인당 지지자인데 양철북 쓴 사람이죠. 그분은 빌리 브란트가 연정을 하니까 빌리 브란트에 편지를 써가지고 이것은 나쁜 결혼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많은 이제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정을 대연정을 그런 경우를 대연정으로 합니다. 1당과 대연정. 2당이 하는 경우를 대연정으로 했는데 그 연정의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오히려 좋았고 그리고 키싱거 총리는 출신이 나치 정부의 외교부 방송 부책임자 출신이니까 나치 부역자입니다. 빌리 브란트는 나치에 저항해서 망명 생활을 했던 그렇죠. 이런 분이니까 그두 분이 만나가지고 연정을 꾸린다는 것이 야, 어떻게 보면 원수지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원수지간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연정이 굉장히 성과가 좋은, 정책적으로 성과가 좋은 연정으로 평가가 되고 또 키징거 총리는 별명이 걸어다니는 중재위원회다 라고 할 정도로 그것을 타협적으로 또 상대방을 배려를 하고 그리고 빌리 브란트도 그 연정이 나중에 이제 끝나고 그 키징거 총리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높이 평가하는 자기 그런 전임자에 대해서. 그렇죠. 자기가 이제 모셨던 총리죠.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이 정부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리고 빌리 브란트 총리가 말하자면은 연정의 파트너로서 부총리 외무장관을 했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 국정 운영에 대한 경험을 쌓고 그 3년 후에 69년에 이제 총리가 됩니다. 예? 그래서 브란트의 최측근인 에곤바 같은 사람은 만약 그 대연정의 외교장관으로서 경험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69년에 총리가 됐을 때도 굉장히 국정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을 거다. 그만큼 경험 훈련을 쌓았기 때문에 또 자기가 총리가 됐을 때 연정을 잘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경험 훈련을 그 자리에서 했다.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연정의 효과라는 것이 그런 점에 더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 그 대연정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생소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한번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제안을 있잖아요. 했었죠. 그래서 이거 국정을 끌어가기 위해서
그때 이제 야당의 박근혜 그전 대통령, 그때는 야당 책임자였지만 같이 연대를 합시다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모든 언론이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주장인 거냐, 그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참 나쁜 정치인이네, 나쁜 나쁜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저도 그때는 너무나 뜬금이 없더라고요. 아니, 무슨 그냥 정부가 자기가 책임지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면 되는 거지, 이걸 왜 같이 물고 늘어가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독일 사례를 들어보니까, 아, 그게 전혀 이상한 거로만 치부할 수는 없는 거구나. 그래서 메르켈 때는 또세 번이나 더 대연정을 그렇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그때 이제 키진거 때 대연정을 했고, 그 메르켈 총리 때 그분이 이제 16년 집권을 했는데 그 가운데 12년을 기민당 3인당 대연정이었습니다. 대연정이 되면은요, 우선 1당과 2당이 대연정이 되면은 의석수가 한 80석, 8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80%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다 여당 지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는 거죠. 안정적으로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저는 물론 대화 타협을 해서 정책이 서로 간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또 타협을 해서 또 제3의 안을 만들고 해가지고 그 정부를 구성하기 전에 연정 협상을 합니다. 연정 협상을 해가지고 연정 협상이라는 것이 선거 때는 각자 뛰었으니까 공약이 달랐죠. 그것을 선거 끝난 뒤에 누구하고 연정을 하느냐 하는 과정에서 연정 파트너를 서로 이제 정해가지고 협상을 하는데 그 협상이라는 것이 한 2개월 정도 걸리는데 2개월. 이 평균 한 2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게 완전히 이제 공약을 단일화하는 작업입니다. 연정 협상이라는 것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단일 공약을 만들고 그리고 그 기조 위에서 장관 자리를 어떻게 분배한다 하는 것이 연정 협약서를 작성하는데 그 연장의 협약서의 양이 A4 용지로 수백 페이지. 수백 페이지 예, 수백 책이네요. 책입니다. 그래서 그 기조 위에서 국가를 운영하기 때문에 연정이라고 해서 전혀 불안정하거나 흔들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말씀 들어보면요, 사실 지금 국민의힘하고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나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공약을 내놓는 거 보면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이 들 경우가 많고, 또 실제로 두 당의 정책집을 살펴보면 거의 그래요.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무슨 서로 상대방을 손가락질하면서 그냥 권력을 잡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재밌는 게 3인당이 기민당하고 연정할 수 있는 토대는 3인당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일대 3인당은 진보정당 진보 그러니까. 정당이죠. 아데나워는 이제 기민당이고 그분들이 처음 1949년에 출발했을 때는 3인당과 기민당 사이에서는 큰 차이가 있었어요. 보수와 진보 보수와 사이에서. 진보 사이에 기민당은 기본적으로 친서방 자유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정당이고 3인당은 좀 친서방보다는 중립적인 사회주의적인. 사회주의적인 또 민족적인 민족주의적인 그런 입장이고 경제적으로는 개혁 경제 뭐 이런 정당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지 계층은 이제 계급 정당으로서 노동자 농민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었는데 그러나 어쨌든 아데나워 총리가 국정을 그렇게 끌고 가면서 워낙 성공적으로 끄니까 3인당의 경우에는 점점 이제 집권의 찬스가 어렵다고 본 거죠. 그 정책 가지고는. 그래서 1959년에 3인당이 고데스베르크라는 곳에서 전당대회를 열면서 3인당 정강 정책을 바꿉니다. 고데스베르크 강령이 나오는 거죠. 예, 거기에서 이제 종전의 그 계획 경제를 아데나워의 자유시장 경제, 사회적 시장 경제로 바꾸고, 그리고 저 친서방 노선으로 바꾸고, 그리고 종래의 계급 정당에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정당으로 바꾸고, 이렇게 3인당이 변모를 합니다. 1959년에. 그러니까 3인당과 기민당 사이에서는 정책의 면에서 많이 이제 수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적대시하거나 서로 함께 할 이유가 충분히 기반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연정이 시작된, 대연정이 시작된 것도
사민당이 변모했기 때문에 그 대연정이 이제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사민당 입장에서는 극좌당이 있습니다. 네. 오히려 극좌당하고 연정을 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극좌당하고는 연정을 않고, 오히려 기민당하고 더 가까운 정강 정책적으로, 뭐 이런 이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민당과 사민당이 연정을 하는 것은 아무 장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그 말씀 들어보니까, 예를 들면, 사회주의적인 색채가 강했던 사민당이, 이미 벌써 59년이면 얼마 전이에요. 그 오래 전에, 그 60년도 더 전에, 그 고데스베르크 강령을 통해서 더 이상 이런 식의 계획 경제라든가 사회주의 쪽으로 밀고 가면 안 되겠다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바꾸고, 그럼으로써 국정의 중요한 축으로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게, 뭐, 일부에서 지적하기는 우리의 어떤 그 민주당이나 이런 쪽은 더 점점 더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전 세계의 흐름과는 달리 그런 지적도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뭐 당의 출발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이념적인 출발에서 말하자면 보수와 진보가 갈렸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시대가 발전하고 역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그 이념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네. 어떻게든지 평화롭고 국민이 번영된 삶을 살수 있느냐. 이건 뭐 보수나 진보나 같은 목표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념적인, 정치적인 그런 가치보다는 보다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필사구시에 그러한 융통성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고 참여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념의 굴레에 매여가지고 말하자면은 그걸 가치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이건 되고 이거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시대 상황에 맞게 국민들이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 이런 쪽으로 정책을 맞춰가는 거라 한다면은 보수하고 진보 사이에 점점 간격이 줄어들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지금도 원리주의적이고 교조적이고 완전 이념적인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자, 지금 이제 저희가 독일 총리들의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독일 역사에서 독일 총리들이 내렸던 그 결정적 순간들,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처음에 이제 초대 아데나워 총리, 책을 읽다 보니까 초대 아데나워 총리가 이게 독일이 중립국이 될 수도 있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여론이 그렇게 가자라고 했는데도 그걸 버텨냈지 않습니까? 스탈린 노트를 거부하면서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1952년에 스탈린이 해방에 대해서 이런 제언을 합니다. 분단되어 있는 독일을 통일시켜 가지고 예. 중립국으로 만들자. 영세중립국으로. 중립국으로 만들자. 대단히 독일 국민에게는 매력적인 제안일 겁니다. 그래서 사민당에서는 전부 오케이 좋다. 그리고 심지어는 기민당 일부나 또 국민들도 다수가 말하자면은 그거 억셉트하자, 받자. 받아들이자.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아데나워 생각은 이것은 독일이 통일돼가지고 중립국으로 남는다고 하지만은 지정학적으로 소련의 영향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소련이 가깝잖아요. 가깝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독일이 경제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쨌든 미국 포함한 서유럽하고 함께 할 때에 독일의 번영이나 미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국민들을 오히려 또는 야당을 설득을 해가지고 그 제안을 물리치는 이러한 이제 결단을 보여줬죠. 그런데 만약 그때 스탈린 노트에 의한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정말 아데나워 생각처럼 독일이 오늘과 같은 정말 유럽의 중심이 되는 또 독립적인 독립적인 국가로서의 국가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할 영향력을 수가 행사할 없었을 수 것이다. 없었다. 놀라운 그 결단이고, 국민들의 맹목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국민들을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 점이 이제 아데나워의 위대한 점이다. 이제 뭐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또 동방 정책을 비롯해서 몇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만 제가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야,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국민들 눈치 보기 바쁘고 유권자들한테 아부하기 바쁜데 뭐 그것이 어떻게 됐든 간에 무조건 뭐 던져놓고 뭘 주겠습니다, 뭘 주겠습니다 이러는데 독일의 총리들은 보면 어떻게 보면 권한도 훨씬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권한을 가지고서도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것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자기 어떤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고 그런 모습이 참 감명 깊더라고요. 역대 총리들이 뭐 아데나워뿐만 아니라 총리들마다 다그 시대에 맞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확실한 철학 소신을 가지고 국민을 끌고 갔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빌리브란트 동방정책이라는 것도 그저 동북권과 사회에 협력하면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그런 정도라면은 별 문제 될 것이 없죠. 그러나 그 바탕에는 독일의 영토를 양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독일이 전쟁에 패망을 해가지고 포츠담 회담에서 독일과 폴란드 사이에 국경을 다시 그었어요. 그었는데 그 과정에서 폴란드 소련이 너무 전쟁에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공존의 독일 땅의 한 24%에 해당되는 넓은 땅을 폴란드에 떼줬습니다. 그 4분의 1 그게 오세르 난그 강 오데른 나이세 아 오데르 나이세 강 맞아 강으로 이제 국경을 긋는 바람에 오데른 나이세의 동쪽에 있던 독일 땅을 폴란드로 넘겨준 거죠. 거의 4분의 1에 그게 해당하는 이제 전체 국토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땅인데 독일의 입장에서는 전쟁 페널티로 그 땅을 뺏겼지만은 언젠가는 그 땅을 다시 찾아와야 될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국민들은 당연히 그렇게 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생각하고 또 심지어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자기 고향 땅이고 그곳에 있던 자기 땅 재산 다 몰수당하고 추방되어 왔거든요.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돌아갈 고향 땅이고 내가 회복해야 할 재산인데 만약 그 땅을 다시 독일이 찾겠다고 한다면은 동방정책이란 것이 사회 협력이란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아, 그 만약에 찾겠다 그러면 폴란드를 비롯해서 동구권 국가들이 야, 독일이 다시 자기들이 그럼요. 강대해지려고 저러는구나. 소련도 의심을 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땅을 아예 포기한 건가요? 포기를 하겠다는 것이 브란트의 생각이죠. 그러면서 1970년에 이제 폴란드에 가서 바르샤바 제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유명한 그 무릎 꿇고 사죄하는 사진. 이제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 폴란드에 있는 유대인 희생자들 묘지에 가서 무릎을 꿇었죠. 그때 우리가 그 땅을 포기를 하겠다는 것이 이제 브란트의 입장이었죠. 그러니까 독일 국민들은 무슨 소리냐? 용납할 수가 없다. 국토의 4분의 1을 폴란드에 내준다? 내준 것을 그대로 인정해 그러니까 그 주겠다. 내준 거를 그때는 그 전쟁 끝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뺏긴 땅인데 그건 그거를 언젠가 그냥 타자. 국경으로 인정을 하겠다? 어휴, 그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독일 국민들 무슨 소리냐? 반대하고 심지어는 저 사람 죽이겠다, 암살하겠다는 사람까지 나타날 정도로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뚝심 있게 밀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필리브란트의 그런 생각들이 독일 국민에게는 아주 명료같이 들리지만은 주변의 많은 국가들이나 세계 시민들에게는 위대한 결단으로 비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그동안에 독일로부터 침략을 받았었던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다른 국가들은 야, 독일이 뭐 더, 저 4분의 1 정도 때는 되는 땅을 이렇게 넘겨주는 포기하죠. 걸 포기하는 걸 보니까 쟤네가 이제 다시 군사적으로 재무장하겠다는 욕심은 별로 없는 거구나라는 안도감을 준 거죠. 안도감을 준 거죠. 그리고 이제 71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브란트가. 브란트가 동방정책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독일 국민들도 마음이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바뀌어서, 그래, 브란트 총리 말이 맞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위대한 결단이고, 어려운 용기 있는 결단이죠. 그 다음에 총리실에 동독 간첩이 하나 들어와 있어가지고, 기업이라는 그것 때문에 책임지고 물러나고, 기욤이라는 이제 같은 당에 헬무트 슈미트가 그렇죠. 총리직을 승계를 했는데, 70년대 말에 소련 동구권에서 동독 등 동구권에 중거리 핵미사일 SS-20을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서독을 비롯한 서구권에서는 굉장히 이제 긴장을 했죠. 그래서 그때 슈미트가 우리도 맞대응하는 핵
핵미사일을 배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그걸 주장을 합니다. 좌파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좌파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3인당의 대부분 사람들은 아, 그거 무대우로 놔둬라. 그거 쏘겠느냐. 뭐 이런 생각 가지고 그리고 평화주의자들은 날마다 데모하고 뭐 100km 이상이 되는 인간띠 있기를 하면서 그거 어디서 많이 본 우리나라에서도 뭐 많이 본 듯한 그런 모습이네요. 그렇게 해서 반대 운동을 벌였는데 헬무트 슈미트가 그걸 양보를 하지 않고 우리는 그걸 배치를 해야 된다. 좌파 정당의 총리가 야 독일이 여기다가 미사일을 배치하니까 우리도 미국의 미사일과 뭐 이런 것들을 배치해야겠다라는 결단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배치를 하자 하는 결정 하나 결정 맞대응하는 핵미사일을 배치를 하는 결정. 그 다음에 무기를 대등하게 해놓고 네. 그 기조 위에서 서로 간의 협상을 통해서 그걸 폐기하거나 그걸 줄이는 네. 그런 노력을 하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 무기의 대등의 균형을 불균형을 용인하지는 않겠다 하는 것이 이제 슈미트의 생각이죠. 야, 그건 저희 과거에 사드 논란이 생각나게 하는데 그렇죠. 저쪽에서는 막 뭐를 만들어내고 미사일 쏘고 그러는데 우리는 야 그럼 그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도 뭘 배치해서 한 다음에 니네가 줄이면 우리도 줄이겠다. 그러니까 슈미트의 정책은 그런 거였죠. 네, 그렇죠. 아.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분이 쫓겨나요. 슈미트가. 그러나 그 희생을 감내하고 여기는 그걸 관철을 시킨 거죠. 그 슈미트 내용은 1권에는 없어요. 예, 아직은 없는데 예, 2권 빨리 나오면 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콜로 정권이 넘어가면서 콜이 그걸 승계를 해가지고 허싱투 미사일을 배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레이건이 나오면서 이제 소련에 대해서 아주 강경 정책을 취하고 소련이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역사의 흐름을 만들어냈는데 콜 총리가 하는 이야기가 슈미트의 그 이중결정 정책이 없었으면은 벨린 장벽도 무너지지 않았을 거고 통일도 뭐 되지 않았을지 모른다.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상대당, 반대당의 총리를 또 그렇게 존중하고 극찬을 합니다. 그 브란트는 상대당이었던 키징거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그 다음에 콜은 또 상대당이었던 슈미트를 그 슈미트에 대해서 평가 존중 평가를 해주고 뭐 이런 그런 그럼요. 모습이 있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콜 총리 이후 이제 다시 3인당 게르하르트 슈레더 총리는 말하자면 독일 통일 후유증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을 때 독일이 유럽의 병자다 하는 네. 그런 비아냥을 받기까지 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가지고 소위 하르츠 개혁 정책을 이제 만들어서 추진을 하는데 하르츠 개혁이라는 것이 좌파 수상의 정책인데 완전히 우파 정책입니다.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우선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감세를 하고 그리고 해고를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고용 유연성을 확보를 해주고 그리고 복지를 실업수당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또는 지급받는 연령을 뒤로 미룬다든지 연금 같은 것도 보니까 나중에 줄이고 복지도 줄이고 완전히 이게 우파 정책이죠. 그걸 좌파 총리가 한 거잖아요. 좌파 총리가 한 거죠. 좌파 총리가 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쫓겨났죠. 선거에서는 패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정책을 그대로 인계해가지고 메르켈이 경제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가서 경제가 다시 부흥해가지고 유럽의 성장 엔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메르켈은 성공한 총리가 된 바탕은 슈미트가 깔아준 겁니다. 슈레더가. 네. 메르켈이 계속 슈레더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했죠. 그럼요. 또 메르켈은 슈레더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런 이제 코멘트를 기회했을 때마다 하고. 이게 참 아름다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이데올로기가 서로 기본 출발점이나 자유나 평등을 바라보는 입장이라든가 뭐 성장과 분배를 바라보는 입장이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애국자이듯이 당신도 애국자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낸 정책을 내가 또 승계를 하고 또 총리에 있을 때는 이게 국가를 위해서라면 우리 당의 정책이라든가 혹은 뭐
우리의 지지자들의 입장과는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을 밀어붙이고 이런 정말 결단, 그럼요. 용기, 네. 그리고 관용,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지는 거군요. 그래서 제가 독일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네. 결국은 그와 같은 총리의 리더십에서 독일이, 오늘의 독일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목을 네. 독일의 힘, 독일의 총리들이라고 붙인 겁니다. 그 한 가지 조금 부연한다면은 트레더 총리가 그 이제 야인으로 있을 때 제가 총리 때 저희 방에 오셨어요. 야인으로 한국에 오셔서 네, 네. 아마 이제 제가 젊었을 때 판사 시절에 독일에 가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제 아마 한국 총리가 아마 독일에서 공부했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독일 대사관에서 들었겠죠. 예.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해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예. 와가지고는 뭐 그분이 현직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한담 이제 잡담을 예. 나누었는데 예. 그 하르츠 개혁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많은 것을 질문을 하고 답을 해주고 했는데 예.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이걸 물었어요. 정치인으로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의 답이 어느 정책을 국가를 위해서 국가 발전해서 어느 정책을 세우고 그 정책이 집행을 해서 효과가 나타나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 성과가 나타나기 전에 선거가 있으면은 선거에서는 지죠.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선거의 승리를 지킬 것이냐 국가의 이익을 지킬 것이냐 하는 것을 가운데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이 선거 실패를 감내하는 것이 정치인의 덕목이다. 대단하네. 네.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 네. 선거 승리와 국가 이익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려 하면 국가 이익을 선택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배워야 된다 생각해서 제가 이 책을 쓰고 우리 정치인들이 많이 좀 읽었으면 진짜 이 책 정치인뿐만 아니라 그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가 왜 이렇게 개판이냐라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논리적인 그런 근거를 가지시려면 다른 나라에 대해서 잘 되는 나라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 좀 빠른 속도로 네, 이제 네. 몇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있어서 몇 가지만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독일에서는 신데렐라 정치인이 없다. 이렇게 책에서 쓰셨습니다. 그리고 네. 독일 정치의 특징으로 중후합니다. 네. 이런 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 나라의 그 대한민국에서는 워낙 정치인들이 그 오래된 정치인들이 구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야 3선 이상은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자라는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독일은 이제 총리나 리더들이 그야말로 오랜 경험 경륜을 가지고 이제 네, 총리직에 오르지 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네. 총리직에 오르거나 그런 예는 없다. 그런 취지에서 신데렐라는 없다는데 네. 표현을 썼고요. 지금 질문하신 우리나라 3선 이상은 뭐 좀 막자 이런데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험 경륜 있는 네. 원숙한 정치인이 네. 이 계속 성장을 해가지고 국가의 리더가 되어야 되지 신데렐라 같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경험 경륜이 없는 상태에서 리더가 된다는 것은 그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말하자면 지역구 연고로 해가지고 별 성과도 없으면서 계속 말하자면 선수를 쌓아가는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제 주장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도 폐의는 폐의죠. 그것은 이제 정당 정치가 정말 합리적으로 민주화돼서 해결될 문제고 공천 문제라든지 또 국민들이 그걸 잘 판단을 해서 그건 이제 그 사람은 능력도 없이 그냥 누리고만 있다 하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떨치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맡겨야 할 문제지 제도적으로 일률적으로 몇 선 이상은 안 된다. 그건 아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고 오히려 더 캐리어를 쌓아가지고 훌륭한 이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사회는 키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연정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 독일에서는 1당도 2당도 아니고 3당 또는 4당에 해당되는 자민당이라는 당이 5% 내지는 10, 한 10%, 11, 2% 얻는 정당입니다.
그 당이 늘 이제 연정에 참여를 해요. 네. 국민당하고 연정을 하거나 삼민당하고 연정을 하거나 해서 연정을 참여하는데 독일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에 집권한 정당이 자민당입니다. 아, 계속 연정 이쪽 참여하니까. 참여했다, 이쪽 참여했다 하니까. 겐시어 총리가, 아, 그렇죠. 겐시어 외교부 장관이 장관이 자민당 자민당 총재입니다. 네, 했는데, 장수. 그때 당시에 그콜 총리와 더불어서 외교부 장관을 하면서 독일 통일을 이뤄냈잖아요. 그리고 네. 십몇 년 동안 외교부 장관을 했고. 18년 동안 외교장관을 콜하고 16년 동안 같이 했고, 아. 그 전에 사민당하고 또 자민당이 또 연정을 했거든요. 콜하고도 했지만, 그때도 장관했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장관을 20몇 년을 했을 겁니다. 겐쇼라는 이름이 네. 그냥 저희는 총리가 아니었는데도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겐셜이라는 사람은 제일 높았던 것이 이제 외교장관이지만은 그 사람이 독일 정치나 세계 정치에 차지한 위치는 독일 총리급입니다. 예? 그 엄청난 경륜을 가졌기 때문에 독일의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콜 총리가 더불어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그 우방들을 설득하고 소련을 설득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나는 콜 총리와 겐셔가 만약 서로 그때 없었다 한다면은 독일 통일은 힘들었을 것이다. 지금도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2편에서 찾으실 텐데 정말 그런 경험 경륜 있는 사람들은 계속 키워내야 되는 것이 그렇죠. 국가의 자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3선 이상 못하게 한다. 그건 절견 중에 절견입니다. 그래. 그 비스마르크가 옛날에 그 정치가라는 것은 역사를 스쳐가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 순간을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통일도 그 독일 통일이라는 어떤 역사적 어떤 순간, 그런 기운이 물을었을 때, 헬무트 콜이라든가 혹은 겐쇼. 겐셔라는 그런 걸출한 정치인들이 있어서 그렇죠. 그 스쳐 지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확 붙잡고 통일을 이뤄낸 게 아, 아닌가. 그럼요. 정말 그두 분의 업적은 대단하고요. 그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이 11월 89년 11월 9일이고 예. 독일이 통일된 것은 이제 다음에. 다음에 10월 3일인데 1년이 채안 됐습니다. 그동안에 모든 이제 미영 불소를 설득을 시키고 또 준비 내부적인 준비를 하고 하는데 굉장히 지난한 작업이었거든요. 그렇죠. 동독을 또 설득을 하고 이런 과정을 겐셔나 콜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안 됐을 것이다. 그리고 그 역사의 그 틈새, 우연히 찾아온 틈새를 신의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기회다 싶으면은 옷자락을 잡아채서 이용하는 그런 지혜나 영감이 없었다 한다면은 그 통일은 불가능했을 텐데 1991년, 그러니까 통일된 이듬해에 고르바초프가 실각을 합니다. 그렇죠. 만약 고르바초프가 실각이 될 때에 네. 독일이 아직 통일 없었다면 대체? 없었다 한다면은 독일 안 통일은 되는 거죠. 아마 고르바초프가 없었으면 독일 없었을 통일도 가능성, 힘든 예, 거죠. 힘든 거죠. 정말 그 역사라는 것, 진행 과정에서 보면은 우연적이고 운이 작용을 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기회를 포착을 해가지고 그걸 역사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역시 인간이고 그리고 독일에서는 총리들이 그런 역할을 했다 이런 생각.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아데나워는 스탈린 노트를 거부하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독일은 서방과 튼튼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자유시장 경제를 토대로 해서 발전해야 네. 된다라는 그런 토대를 세웠고, 그것에 기초해서 브란트는 동방 정책을 폈던 그렇죠. 거고. 서독이 그만큼 국력이 세졌으니까 여유가 생긴 거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봉쇄 정책과 햇볕 정책의 두 가지 예를 든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글쎄 말이에요. 봉쇄 정책으로 밀어붙였다가, 정권이 또 바뀌면 햇볕 정책으로 과거의 봉쇄 정책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햇볕 정책으로만 갔다가, 또 정권이 바뀌면 햇볕 정책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봉쇄 정책으로, 이런 식으로 냉탕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는, 남남 갈등만 생기죠. 그러니까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경하게 북한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워닝도 하고 군사적으로도 이렇게 이쪽에서 준비도 하고 하는 소위 보수 정권의 강경 봉쇄 정책도 말하자면 필요가 하죠. 그리고 또 진보 정권의 햇볕 정책, 포용 정책도 필요합니다. 통일의 결국은 한민족으로서 상대방이고
우리 관통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인도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그런 쪽에서는 햇볕 정책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한 정부 내에서 그것이 동시에 진행돼야 된다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이것이 두 개가 서로 간에 완전히 선택해야 하거나 배척해야 되는 정책이 아니라 두 정책이 한 정부 내에서 함께 가야 된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국방부나 국정원 같은 데서는 관을 소위 반국가 단체로 보고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 주적으로 보고 주적으로 보고 군사적으로 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통일부나 외교부 차원에서는 말하자면은 이제 대화의 같은 정부로서 상대로 대화를 상대로 해서 기회를 만드는 이두 가지가 결코 배치되는 것이 아닌데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뀌면은 한쪽 정책은 그냥 없어지고 한쪽 정책이 살아났다가 또 정권이 바뀌면 이렇게 가는 것은 아무 성과 없이 그러니까요.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두 개가 함께 갈수 있는 정책이고 같은 정부에서도 국가기관에 따라서 그 성격에 따라서 그 나름의 정책을 그 방향으로서 끌고 가는 것이 너무 이상스러운 것이 아니다. 네? 이렇게 대통령들이 결국은 대통령의 결단이 제일 중요할 텐데 우리의 역대 대통령들이 이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흑과 간단한 거. 백으로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함께 갈수 있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국익에는 도움이 된다는 걸 이거를 대통령뿐 아니라 지지자들도 그렇게 그렇죠. 대통령한테 좀 권한을 줘야 되는데 야 우리가 뽑아줬으니까 너는 이쪽으로만 가. 뭐 아니면 그 반대로만 가. 이렇게 되니까 국정이 왔다 갔다 하고 결국은 아무런 성과를 못 내는 게 아닌가. 이런 뭐 그런 면에서도 하여튼 이 독일의 사례는 독일의 그 아데나워가 초석을 쌓았던 서방 중심의 그런 토대 그리고 브란트가 이어나갔던 동방 정책 이 양쪽의 조화. 그리고 이제 브란트의 동방 정책이 콜 총리의 우파인 콜 총리가 계승을 해가지고 그렇죠. 통일을 결국은 하고. 통일을 참 정반합의 그러니까요. 아름다운 결말을 이뤄냈다. 맞아요. 그런 점이 굉장히 그 독일 총리들의 지혜 그리고 우리로서 부러운 그런 맞습니다. 대목이죠. 그러니까 콜 총리의 통일 말하자면 외교 안보에 관한 멘토는 브란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이렇게 조언을 듣고 그리고 나중에 브란트가 아플 때 가서 문병 가서 말씀을 서로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참 그런 모습들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건 단순한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인간관계, 인간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서로 화합하고 이렇게 해나가느냐 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스토리스로도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정치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은 정말 희한한 일이죠. 그런데 그래서 저걸 저 책을 쓰면서 제가 정말 가슴이 울컥할 정도로 감동을 느끼면서 봤는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브란트 총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쓰면서 그랬습니다. 어느 기자가 브란트 총리한테 총리의 마지막 그 묘비에 뭐라고 적히기를 원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애썼다. 내 애썼다. 무덤에는 애썼다라는 단어가 있었으면 좋겠다. 애썼다. 뭐이말 한마디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1994년 말에 가보셨잖아요. 제가 그 베를린에 묘소가 있는데 바이츠크 대통령 국상이 있어서 제가 이제 조문으로 갔다가 바이체크 대통령이 묻혀 있는 묘소를 가니까 그 옆에 그 시립 공동묘지입니다. 시립 기립공동묘지. 공동묘지예요. 거기는 저희 같은 뭐 국립현충원 이런 거 없습니까? 총리들 뭐 대통령들 전부 일반인하고 똑같이 시민 공동묘지에 묻혀요. 그게 어마어마한 묘지가 아니에요? 한두평 남짓 하고 비석 하나 간단하게 했는데 빌리 브란트만 써져 있지 애썼다는 표현은 없더라고요. 아니, 그 가족들 좀 써주지. 왜안 쓰셨어? 제가 밤에 가서 직접 쓰고 올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총리님 말씀 들어보면,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세대를, 후손들을 교육을 시키는 입장에서도 후손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야, 둘이 경쟁하던 그 정치인들이 서로 찾아가서 포도주도 마시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 이게 국가의 통합에 얼마나 도움이 그럼요. 될까. 나라를 위해서, 야, 나도 애국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저 사람도 애국하고 나도 애국한다는 걸 서로 인정해주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회에 돼야 되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정말 분열,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손가락질 이런 것들이 극대화된 그런 정부가 만들어져서 참 슬프기도 합니다. 이게 요즘 젊은 세대들 중에서는 통일이 왜 필요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수준이나 능력으로 볼 때, 신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정말로 그 순간에 그 옷소매를 낚아채서 통일을 이뤄낼 수 있는 정치인들이 있을까라는 생각, 그런 우려까지 들기도 합니다만, 젊은 세대에서 통일 불필요론, 그리고 내가 무슨 세금 내서 왜그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야 라는 그런 주장들이 널리 퍼져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젊은 사람들의 그런 주장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그럼요. 합니다. 예. 하는데, 그러나 저는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의 우선 통일 비용이 많이 들 텐데, 그런 걱정을 하는데, 그러나 당위론으로서 우리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은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독일에서도 통일 비용 문제가 많이 그 통일 후에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어느 그 교수한테 독일의 통일비용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그분이 통일비용 그런 이야기 너무 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독일이 통일된 뒤에 동독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5년 이상 늘었고 그리고 사실상 밖으로 안 알려져 있지만은 동독이 자살률이 세계 제1위였는데 자살률이 톡 떨어져서 서독하고 같아졌다. 이 이상으로 같은 민족으로서 성과가 어디가 있느냐. 너무 돈으로 계산하지 말자.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보고 제가 상당히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쪽으로 너무 돈돈 하지 말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정답인 것 같고요. 다만, 우리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수 있는 통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통일을 당장 할것 같이 뭐 국민을 현혹시키면서 정치적인 아젠다로 만들어서 무슨 통일은 대박이다, 뭐 한반도 뭐 평화 프로세스다 이런 것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온화하게 자기 할 일만 잔잔하게 해나가고 있으면은 경우에 따라서 하늘이 우리에게도 통일의 기회가 줄 텐데 그걸 좀 기다리고 조용히 해나가자. 그래서 억지로 뭐 통일을 이루겠다 뭐 이런 생각을 버리고 그냥 우리가 할 도리를 잔잔히 해나가면서 그 시대 상황에 맞게 해나갈 도리만 하고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통일 기회가 오면 통일이 되는 거고 그걸 겸손히 기다리자. 그런 점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굳이 억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혼란을 만들거나 비용을 막 들게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요. 우리 역설적으로 젊은이들의 주장에 진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독일은 약 40년 만에 통일을 이뤘는데, 우리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분단돼 있는, 지금까지 이렇게 분단 상황이 길어진 유일한 국가 아닙니까? 분단 비용이 오히려 통일 비용보다 훨씬 클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하여간 이 통일 문제는 저희가 정치인들도 축구를 해봐야겠다.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는 제발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직 총리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식인으로서, 원로로서,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그리고 미래의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을 꿈꾸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에 대해서는 뭐 정치인들이나 대통령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참 국익을 위해서 사명을 갖고 열심히 용기 있게 잘해달라 하는 이야기는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그 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책을 쓰면서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정치인들이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공부를 많이 하고 뭐 누구한테 그냥 단순히 전해드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스스로 고민을 하면서 자기 생각을 정립하고 하는 그런 고민과 성찰의 시간을 많이 갖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또 해야 되고 우리 정치인들이 너무 지역구에 매달리거나 또는 사람 만나는데 이런 데 시간을 쏟을 것이 아니라 정말 공부를 좀 진중하게 열심히 해서 거기에서 지혜를 배우고 통찰력을 얻고 하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좀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당연히 자기 개인이나 자기 정파이익보다는 나라 국익을 국가 이익을 또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사명감을 갖고 용기 있게 그리고 파퓰리즘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을 자기 철학 소신하에 끌고 갈수 있는 그런 자세도 물론 필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총리님 말씀 이제 저희가 한 시간에 걸쳐서 들어봤는데요. 이 공부하는 정치인이 되자, 이 필요하다. 근데 뭐 어떻게 또뭐 정치인만이겠습니까? 저는 뭐 언론인 출신이니까 공부하는 언론인이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또 경제인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뿐만이 아니고, 또 국민 모두 같이 공부하는, 그래서 이 올해 한해 동안 공부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그래서 이 세계사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치고 있는데,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현명하고 지혜로운 국민이 됐으면,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총리님 있으신 다시 한번 독일의 힘 그리고 독일의 총리들 1권인데요. 꼭 읽어보시고 나중에 이제 2권 또 이제 빨리 쓰셔서 기대됩니다. 2권 나오면 2권도 열심히 읽어서 아, 정말로 공부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일조할 수 있는 그렇도록 저도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오늘 긴 시간 동안 아주 소중한 말씀,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